거예요. 네, 어린이날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음 꽁트가 바로 힌트입니다. 뭐예요? 내 아빠! 니 어디 가는데? 나는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갈 거야. 나 먼저 갈게, 미안. 아니, 연기를 잘해서 놀랬어요.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못생겼어? 엄마 아빠와 놀러 가는 것처럼 좋은 건 없죠?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나들이 하기 좋은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물밑에 뭐가 막 있네. 서귀포시에 자리한 테마파크인데요. 입구부터 왠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죠? 우와, 여기 되게 잘 꾸몄다. 주라기 공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브라사우루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죠? 브라사우루스? 네, 저 있잖아요. 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네. 필요한 거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 파리파크에서 어찌나 잘하시는지 증강현실 시스템으로 우리 친구 투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에 재밌어. 어플만 설치하면요, AR 증강현실 시스템으로 공룡 체험이 가능한데요. 핸드폰 화면에 공룡이 뿅 나타나고요, 정말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사진도 찍는데 재밌더라고요. 안쪽에서 공룡도 설명을 해드리고 AR 투어에 설명해드릴 저희 대박사님이 또 계십니다. 큰 소리로 대박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야지 대박사님이 딱 문을 열어서 직업만 되게 탐난다. 네, 자, 소심한 대박사님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박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대박사님! 대박사님! 모셔야겠는데요. 네, 저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관람객들만 돌아다니지 않고요. 이렇게 안내자가 있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AR 증강현실 체험이 더욱 재밌었습니다. 와, 여기는 공룡들이 진짜 많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새끼 공룡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공룡이 알을 부화시켜 볼 수 있는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 부화. 바로 이렇게 관람 장소에 위치한 AR 시스템으로 게임을 하는 건데요. 내 손으로 직접 알을 부화시키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진짜 좋습니다. 와, 진짜 좋아하겠다. 부화되라. 와, 맞아요. 저희 파크 캐릭터에 보송이가 나왔어요. 와, 근데 이렇게 사니까요. 애기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성취감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캐릭터랑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놀러 오면은 우와, 어쨌든 오늘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R 증강현실 속에서 공룡과 실제 교감하는 기분을 느끼다 보면요. 눈앞에 작은 실내 동물원도 나타나는데요. 예상치 않았던 동물들을 만나니까 아이들은 더욱 좋아했습니다. 오, 진짜 동물도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가 되게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뭐 새로 오픈했다 그래서 와봤어요. 아이한테 되게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공룡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공룡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가 더 신기해하고 이렇게 동물들도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에 그 가정의 달 연휴가 아무래도 이제 길다 보니까 네, 같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실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바로 나만의 공룡 캐릭터 만들기 체험인데요. 그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스캔하면요, 화면에 나의 공룡이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잘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나를 공룡같이. 와, 박사님, 저거 이제 체험 벌써 마무리된 거예요? 네, 맞아요.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실내에서도 볼거리가 다양하지만 야외 가서도 야외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즐거운 가정의 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룡이 좋다! 제주가 좋다! 와! 그냥 저분이 만나고 싶네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분 정말 잘하시는데요? 저분이 궁금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바다 내음이 가득한 여기. 벌써 많은 가족들이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곳인지 본격 취재 들어갑니다. 이런 거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게 다 뭐예요? 제주 바다 체험장이라는 곳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나오는 다양한 해산물을 직접 잡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을 수 있나? 네, 설치된 수조마다 각종 바다 생물들이 가득한데요. 엄청 바릅니다. 이렇게 제주 돌문어 등 살아있는 바다 생물들을 직접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바다 체험할 수 있도록 갖춰 입었는데 오늘 어떻게 체험하면 될까요? 우선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어먹이 주는 체험입니다. 이게 까치 상어라는 상어고요. 우리 이제 배를 타고 낚싯대에다가 상어먹이 생선을 매달아주면 상어가 먹이를 먹으면서 오로로 만화처럼 배를 끌어다니.
녀석이 바로 까치 상어인데요. 구경만 하고 있을 제가 아닙니다. 직접 상어 먹이주기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까치 상어 밑에 상어들 있어요. 제가 상어들 지금 저를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저를 알아보고 있어요. 어떡해요? 몰려들고 있어요. 방언을 하시네요. 이것이 바로 상어를 유혹할 먹인데요. 낚싯대에 매달자마자 바로 미끼를 물더라고요. 먹잇감을 본 상어가 배를 막 당기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힘이 세더라고요. 상어죠. 그 힘으로 막 배가 가는 건데. 사실 이 상어 미끼 주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까 전에 보니까 상어가 우리 친구 데리고 다니던데, 끌고 다니던데 기분이 어땠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재밌었어요. 사실 저희가 숙소로 가는 길에 급하게 알아보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와서 실제로 상어도 보고 이렇게 다른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럽고 아이한테도 너무 좋고, 저희는 대구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도 매년 이렇게 찾아뵙고 여기는 꼭 지나갈 때마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다음에도 한번 더 오고 싶네요. 네. 또 하나 인기가 높은 제주 돌문어입니다. 문어 하트하트. 들어만 봤던 문어를 직접 보고요. 만지는 재미가 신기하고 짜릿한데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 겁도 없이 덥석 잡습니다. 문어 잡았어요. 이거 지금 잡아보니까 어때요? 미끈미끈해요. 청주에서 왔는데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온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고 같이 물속에 들어와서 노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제주도 오면은 외곽이나 산 같은 데로 많이 빠지기 마련인데 아이와 함께 온다면은 이곳에 와서 같이 부모님과 아이하고 같이 체험을 하면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종 물고기를 잡는 낚시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색다른 바다 체험에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푹 빠져들었습니다. 아까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문어도 잡아봤고 거북이도 잡아먹고, 와, 상어한테도 먹이도 줘봤어요. 재밌고 이게 바다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바다 체험하러 놀러오세요. 제일 신났어. 푸르른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이 필요 없겠죠? 보고 느끼고 만지며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체험 현장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